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아침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의 한없으신 자비와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과 동기로 모였든지 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감찰하여 주시고 모든 악하고 헛된 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은혜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리석고 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시공을 초월해서 저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C.S. 루이스라는 분이 쓰기를 인간의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당하게 되는 고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들 인간 스스로의 죄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입니다. 이 이야기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그 좁고 험한 길을 뒤따라 가려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부딪힙니다. 여러 가지 가진 유혹과 핍박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길은 마치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세상을 거슬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의지가 강할수록 세상의 반대 역시 더욱 강하게 우리들의 삶을 부딪혀오고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성도들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의 권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들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바로 우리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짓눌리는 고통을 당하고, 내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성도의 삶에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한순간에 없애주시는 그런 지름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고통의 삶을 넘어서 참된 영광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좁고 험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니겠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악한 세상을 거슬러 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고통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외에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주님의 뒤를 따르다 보니까 당하게 되는 괴로움이긴 하겠지만, 특별히 성도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죄악의 권세들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도 포함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온몸에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또 동시에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을 돌보느라고 마음에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 고난 뒤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시대가, 참된 안식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라고 해서, 믿는 이들이라고 해서 그 삶에 고통이 없지는 않지만, 오히려 성도의 삶에 고통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성도들은 분명히 그 고통에 맞서는 자세와 태도가 다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 고통의 의미가 다릅니다. 성도들에게는 고통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통 너머에 있는 영광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고통을 대하는 또 다른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이 시편을 보면 그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했을 때에 무슨 대단한 초인인 양 고통을 의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저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아파합니다. 그저 아파하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애써 감정을 감추려 하거나 포장하지도 않고, 마치 엄마 앞에서 어린아이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프다고 울어버립니다. 엄마에게 매를 맞는 어린아이가 맞으면서도 엄마의 치마폭을 더욱더 힘있게 붙드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붙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부제가 서브타이틀이 개역개정 성경 보면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의 해석처럼 이 부제 원문의 원뜻은 하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 쓰여진 시 이런 뜻인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의 원문을 직역하자면은 단순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셔야만 나의 고통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나를 향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들에게서 돌려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몸이 고단하고 아무리 앞날이 깜깜하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프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 다윗처럼 더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울부짖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시도록,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그 얼굴이 다시 우리를 향하시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울부짖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빛이 다시 우리를 향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들의 영혼에 충만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완전한 안정감을 되찾을 것입니다.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더라도, 육신의 질병이 낫지 않아도 모든 근심 걱정이 일거에 사라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평강이, 위로가, 감사와 기쁨이 우리들의 심령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에서 다윗이 정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분명히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서도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에게 평안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4절에서도 자신의 죄악이 자신의 머리에 넘쳤다고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뒤에 20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선을 따르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정말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선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윗은 스스로를 한껏 낮추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춰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감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서 이건 내 탓이 아니라고, 이건 내 탓이 아니라 니들 탓이라고, 세상 탓이라고, 이건 하나님 탓이라고 고집 피우는 이들은 그만큼 더 고통스럽게 될 겁니다. 더 공격당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힘든 싸움을 더 계속 싸워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자신을 그렇게 한껏 낮추며 스스로를 겸비하게 몸을 낮추는 순간, 그래서 그 모든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달게 받기로 작정하는 순간 아무도 더 이상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겸손함과 수치는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겸손함을 영어로는 humble이라고 하고 수치는 humiliation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같은 단어를 가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면 그것은 험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비함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나를 끌어내린다면 그것은 휴밀리에이션, 수치입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머물려 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고자 하는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윗은 그런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윗은 참으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아프니까 웁니다. 아프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자신의 고통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고통을 끝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은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한껏 낮춥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억울하게 선을 따라가느라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기로 다윗의 그 겸손한 고백이 다윗의 영혼을 오히려 한없이 가볍게 자유케 만들어 줄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려는 성도의 그 겸비한 마음이 그 영혼에 사실은 참다운 평강과 안식과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척하지도 않고 내 죄가 아니라고 고집 피우지도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그렇게 능히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고통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승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으로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시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한껏 낮추며 십자가 다시 한번 못 박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